네, 다음은 축사를 해주실 차례인데요. 한국산자카페 양재현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한국산자카페를 대표해서 우리 김정식 부이사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산자카페 부이사장 김정식입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축제인데 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배가 새로운 게 저는 산자카페보다도 여기 이제 2대 또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우리 김한기 부모님이 1대 회장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인사 소개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정돈 부모님, 이제 또 김현식 부모님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면서 전시회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시회는 한강 선주공원에서 한강 축제에 대한 전시회를 한국의 모티브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국외국만 빠지고 다 전부 참여하는 명칠공이 거의 90%에 달성하는 서울시 협의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산자카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발전하는 데 앞장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 다한 데까지 도와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 협의회가 잘 되도록 물심양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협의회는 예비단 준비에 있지만은 우리 김정우 이사장님 시절에 서울시 협의회가 각 구의 부분과는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각 구에서 공모전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산자카페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서 같이 지금 윈윈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은 발전이 있고 또 좀 있으면 시의회로 설계해서 좀 더 큰 이렇게 서울시 협의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서강리에 이렇게 축제가 열리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무한 발전을 기르면서 이만 축하를 가르받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협의회를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김정식 부이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축사를 청할까 합니다. 김종호 고문님께서 축사를 좀 청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오늘 이 행사를 와서 보면서 느낀 점 서울 사진의 축제구나 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바퀴 사진을 대충 봤는데 각자의 분야, 다양한 장르의 사진이 고루고루 질 높은 우리 사진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기까지 서울시 제4회 사진축제 앞바닥을 준비하신 서정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각 부에 계신 회장단 아마 많이 애쓰시고 협소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축사 사회자가 축사를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시 회원이고 저도 이 자리에 사진을 출품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보다 내가 우리는 다 같이 자축하는 한마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진이 발견된 지 약 180년이 됐는데 사진이 우리 인류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우리는 사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사진과 같이 생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내주시지만 차기 제5회 때도 역시 새로운 또 감성이 넘치는 특별한 사진을 가지고 차기에 더 훌륭한 전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전시에 다 같이 자축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포토 타임을 갖고요. 네, 포토 타임 갖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구령에 하나 둘 셋 할 때 테이블 저기 테이블 커팅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 타임 갖겠습니다. 촬영하십시오. 전면을 막으십시오. 추구하는 시대 정책이고 의미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